오늘 오마이뉴스 2024년도 5월 7일자 기사인데요. 인상 뻔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해야 할 이유라는 기사예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어준 인상 빌미, 미국 패권 전략에 호응하는 윤석열 정부라는 기사예요.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이 지난 4월 23일 하와이에서 열렸다고 그래요. 협상 시작을 얼마 앞두고 미 국무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 연합뉴스 2024년 4월 5일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협상 직전에는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한다. 경향신문 2024년 4월 23일자 제차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고, 하지만 이런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 까닭은 인상 기준 1조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상태, 인상의 사유, 용체 등에 살펴봅니다. 인상 기준 바꾸고 속임수 쓰면서 초유 최대 인상을 보장해준 11차 협정의 재연 막아야. 2021년도 체결된 11차 협정은 사실상의 협정 첫해인 2021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13.9%나 인상했고, 이후에 11차 협정 기간에 2020년, 22년부터 25년에 매해 방위비 분담금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차 협정 때까지는 인상률 기준을 물가 상승률로 적용했는데 11차 협정에서는 국방비 증가율로 인상을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2021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 적용되는 전년도 2020년도 물가 상승률 0.5%, 국방비 증가율 7.4%인 점을 고려한다면 0.5%를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야 되는데 국방비 증가율 7.4%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 변경의 인상폭은 무려 717억 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717억 원을 갖다 인상해 준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은 0.5%인데 국방비 증가율은 7.4%이니까 0.5%로 미 분담금을 해줘도 되는 걸 11차 협정에서 국방비 증가율로 갖다가 교체를 하면서 7.4%로 인상시켜버린 거죠. 0.5%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야 되는 걸. 여기서부터 기존 물가 상승률의 국방비 증가율을 바꾼 것은 오로지 미국의 최대한 높은 인상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정부 때 일이네요. 문재인 정권은 이에 그치지 않고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급하는 주한미군 기지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한국 부담 비율을 75%에서 85%로 늘린다는 명목으로 7.4%에서 6.5%를 더 얹어서 13.9%로 인상해줬어요. 한국인 노동자 총 인건비의 10%를 더 부담하기 위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이 6.5%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10차 협정 기간은 2019년에 한국이 실제로 부담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이미 인건비 총액의 87%를 한국이 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1조 389억 원이었다. 더구나 한국인 노동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태여서 방위비 분담금은 전혀 인상하지 않고서도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총액 85%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라 인건비 부담 비율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6.5% 이상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계속 주한미군에 고용하고 있는 그 한국인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분담금은 더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인건비의 87%를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국민 눈속임.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 준 것은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당시 정부는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89억 원,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과 동일했고 동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1조 389억 원에는 11차 협정 체결, 2021년도 3월 9일 전에 선집행된 군사건설비 3,306억 원과 군수지원비 1,001억 원을 제외돼 있었습니다. 군사 건설비와 군수 지원비도
엄연히 2020년도 국방 예산에 집행된 것으로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은 동결이 아니라 1조 4,696억 원으로 41.5%가 인상된 것이에요.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 하와이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미국은 인상 방식, 인상 기준과 인상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12차 협정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 기준을 11차 협정처럼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 것을 당연히 여길 것입니다. 이 경우 2024년도부터 28년 국방 중기 계획의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7.0%를 고려한다면 미국은 7% 최저선을 놓고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은 이미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담 입장에서 협상에 임한다고 천명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윤 정권은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에 매달리고 있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12차 협정 체결이 협상이 11차 협정의 재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군사비 증액을 퍼센트로 인상, 군사비 지금 퍼센트로 물가 상승률로 하던 거 0.5%를 군사비 증액 지금 세상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사방이 전쟁이고 그거 증가한 액수대로 미군한테 그걸 줘야 된다니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첫째 감액 11차 협정 기간에 발생한 미집행금 불료액 포함은 무려 1조 5조에 이른다. 미집행금은 크게 네 부분이다. 첫째 감액분이다. 협정액을 그대로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과도한 미집행의 발생에 예상돼 줄여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생긴 협정액과 예산액의 차익이다. 2021년도 1,445억 원, 2020년도 1,936억 원, 2023년도 1,755억 원, 모두 5,135억 원이다. 두 번째 부분은 불용액이다. 예산 중 쓰고 남은 불용액은 2021년 261억 원, 2022년 83억 원 등 344억 원이다. 2023년도 결산 자료는 공개되냐 포함되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미 집행금 규모는 1조 5,325억 원에 이르고 11차 협정 기간이 2년 가까이 남아 있어 추가로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네요. 이런데도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부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만 챙긴다는 태도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 대중 전략 등 세계 패권 전략에 사용이 돼서는 안 된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자체가 터무니없기도 하지만 12차 특별협정 체결 협상 자체가 주한미군의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본래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들을 뛰어넘고 한미 소파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위배하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 수행 비용을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고 우리의 주권과 국익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첫 번째 소파 그 기약하고 전혀 많이 위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미국 본토에 가하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대한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를 늘렸고 한국과의 대규모 연합 실사격 훈련도 재개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의 발언은 확장 억제 강제 목적이 곧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미 본토 방어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도 우리 서울을 수도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평택기지를 미국 평택기지를 하기 위해서 사드를 고성에다가 배치하면서 박근혜 탄핵 뭐 황교안 그 뭐 그 황교안 그 저 총리 시절에 밤에 그냥 몰래 갔다가 타지를 급습으로 그냥 갔다가 사드 배치를 해가지고 중국이 우리나라가 우리가 얼마나만큼 많이 당했습니까? 경제 보복을 당했습니까? 미국이 우리 한국 국민이 전부 사드라는 것은 우리 수도권을 방어한 게 아니고 평택 기지고 지금 이 북한 탄도 미사일이 미국을 공격할까 봐서 쌍둥이 빌딩처럼 미국 공격할까 봐서 지금 북한과 일본과 러시아 자기 정적 있는 한국이 지금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기지예요.
물론 미국이 주둔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안 보이는 영향을 미치지만 이렇게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산기지 U2 정찰기가 대만 해협을 정찰해오는데 이어 말년 작년 말에는 오산기지 주한미군 공군이 F-16 전투기가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공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했고 군산기지 주한미군 공군과 F-16 전투기가 올해는 초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주일 미군과 훈련을 진행한 등 주한미군의 인도태평양 지역 영해 작전은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임무가 본격적으로 한국 방어로부터 미태평양 사령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는 임무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이제 우리 한국 국민이 다 내고. 따라서 한국 방어 목적의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그 취지를 이제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 본토 방어가 주 임무인 성주 사드기지 공사비와 해외 미군 장비 정비비에도 불법 사용되는 등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으로 본래 취지를 미국으로 스스로 부정해왔습니다. 이제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가 대북방어가 아닌 대중 임무 수행으로 사실상 바뀐 상황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경비를 지원해야 할 이유도 법적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한미군이 태평양 전체를 다 그 사정권에 두고 또 본토가 북한 저 핵이 본토에 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하는데 한국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거죠. 미 국무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90% 이상이 한국 국내 경제에 국내 경제에서 사용된다며 방위 분담금이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에 투자해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주장은 미국 자신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경비를 한국이 떠넘기는 방위 분담금 본질을 가림으로써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인상을 관찰하려는 술수입니다. 연간 1조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은 국가 재정을 축내고 부필하게 국방 예산을 늘림으로써 민생과 복지를 압박하는 요인입니다. 방위비 초법적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폐기돼야라는 타이틀인데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미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의 모든 유지비를 부담하도록 한 한미소파 제5조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초법적인 조치입니다. 이처럼 한미소파를 정지시키면서까지 미국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초법적인 조치가 1991년 이래 한 해도 거리지 않고 무려 34년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건 한미관계가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관계임을 확인해 줍니다. 한미관계는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바뀌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독자적인 방어가 가능한 군사력을 이미 갖췄고 남북관계도 전쟁 방식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의해서 풀어야 합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폐기와 12차 특별협정 체결의 협상이 중단이 필요하다라고 기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오늘 요 기사에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한반도의 평화라는 구실로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지만 그것은 우리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한국이 전부 부담하고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사방 태평양 지역에 많은 것들이 뭐 훈련하고 그 비용을 전부 우리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반도 주변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전부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국은 노력하면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절대 한국한테 내가 너희들 보호해 줄 테니까 핵 만들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꼼수 속에는 우리가 핵을 만들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모든 보안 이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갖추게 되면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주 국방에 하는데 핵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다 핵인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한미군은 자기가 필요할 수 있도록 한국한테 핵을 묶어놓은 거예요. 핵 하지 마라. 그러나 트럼프는 한 수 앞서서 너 핵 만들어 그 대신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이런 수법을 쓰는 거예요. 주한미군 주둔비로 인상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미 오늘 이 기사가 말하고 있듯이 그
방위 초법적인 방위비 분담은 특별 협정을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국의 날라오는 북한의 핵을 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라는 것이 수도권 서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평택 기지를 보호한 것이고 그 평택 기지 주한 미군은 오키나와니 저기 저 뭐 필리핀이니 저 태평양 기지 여러 나라에 가서 이게 싱가포르니 이런 데 가서 다 훈련하고 그 사람들하고 조인트해서 같이 그거 하는데 그 비용을 전부 한국이 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의 저기 한국인들이 85%를 지금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데 또 인상을 한다는데 그 이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인상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거죠. 한반도 평화라는 구실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그들을 용산기지를 오염시키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죠. 지금 평택기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회복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의 그 미국이 동북아시아 평화라는 이유로 미군의 그 주권적인 북한과 미국의 주적인 미국의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적이죠. 이걸 견제하는데 한반도에 주둔해야 할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해년마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뜯기는 비용은 한국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지만 한국 속담에 죽 서서 개 준다는 속담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 온 기업들이 밖에 나가서 다 벌어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들이면 그 다 주한미군 방위비로 다 주고 그 방위받은 주한미군은 오키나와도 가고 저기 저 필리핀도 태평양 지대도 가고 이 싱가포르도 가고 여러 지역을 다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방위 훈련을 하고 그 나라 군대들하고 공동 훈련을 하는데 그 비용을 전부 한국이 지금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관이 국방 장관이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오는 본토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북한에서부터 핵을 쌀 경우에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을 지금 사드라든지 이런 한반도에서 지금 그걸 보호하고 있다는 것. 그 전에부터 내가 이런 거 발표되기 전부터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미국은 한반도도 물론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그런 한반도 안전에 역할을 하지만 그 60%가 미군 본토 방어에가 더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40%는 한반도도 유익해요. 미군이. 그렇지만 이 군사비는 8, 90%를 갖다가 한국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이것은 협정을 깨고 우리가 핵을 만들고 남북이 서로 교류하면서 친해지고 늘 내가 주장하고 있지만 이 동북아시아의 5개국이 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핵을 만들어서 우리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오마이뉴스 2024년도 5월 7일자 기사로 인상 뻔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해야 할 이유라는 데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